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어른이건 아이건 생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네. 생일하면 왠지 특별한 날이고,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만 하고, 생일. 생일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며칠 남았지? 내 생일? 엄마 아빠가 뭐 사줄까? 와! 이런 감정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아, 막 달력에다가 막 캘린더에다가 막 동그라미 표시해놓고 쫙쫙 그려놓고, 야, 내 생일 며칠 남았다. 등등등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말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we'll see about that. 엄마가, 아니, 아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생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부담 가죠. 아, 뭐 사주지 이번에?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내 생일까지 며칠이 남았어요. 와, 영어 문장 깁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말인지라. 자, 일단 며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how many days예요. How many days. many라는 말, how는 얼마나, many 많은, 얼마나 많은 날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how many 얘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how many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있는 명사가 따라옵니다. How many days? 하루, 이틀, 3일, 4일 셀 수 있잖아요. How many days? S. 며칠 남았어요? Or left? 자, 남다라는 거. 일수가 남다라는 것은 수동의 형태가 강하죠.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days are left? 언제까지? 내 생일까지. Until.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이죠. 누구 생일? 내 생일. My birthday. 그래서 전체 문장 보면 어머나 이렇게 쉬워요.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y birth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y birthday? 여러분, 뒤에다가 until 뒤에다가 무엇만 바꿔서 말하면 뭐뭐까지 며칠 남았지? 뭐뭐까지 며칠 남았어요? 라는 질문의 형태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계속 바꿔서 연습하는 거죠.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y wedding day? 뭐라던가. 결혼식 날까지 며칠 남았지? 또 뭐가 있을까요? 돌잔치까지 며칠 남았지? 뭐 20주년 기념일까지 며칠 남았지? 변형하시라고요. Apply 하시라고요. 네,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엄마나 또는 아빠에게 엄마, 내 생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y birth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y birthday?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은 끝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죠. It's next Thursday. 다음 목요일이야. 다음 주 목요일이지. Just one week is left. 남았다. 그래서 역시 비동사 is 그리고 left 쓰였어요. 자, one week is left. 일주일 남았는데 딱! 이 말이 바로 just예요. Just one week is left. Just one week is left. 그러자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죠. 생일 선물로 로봇을 갖고 싶어요. 네, 이거 뭐뭐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I want what? A robot. I want a robot. I want a robot. 발음할 때 로봇가 아니라 robot. I want a robot. For my birthday gift. 내 생일 선물로 이 말이 for my birthday gift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So if you see the long sentence in English, you try to break it down.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좀 편하죠. 일단 문장이 길어지면 보기에도 버겁잖아요. 자르세요. 그러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 want a robot for my birthday gift. 엄마, 생일 선물로 저 로봇 갖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엄마가 Sure, 아니, 물론이지. You can get that. 당연히 사주지, 엄마가. 이 말도 알아두세요. 당연히 사주지. 매번 그러시면 안 되지만 생일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당연히 사주지. You can get that. Sure, you can get that. 여기서 can은
긍정인지라 짧고 약하고 빠르게 발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면 you can't get that 이거 어떤 거예요? 너는 그거를 사기선물로 받을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야 긍정의 의미가 되죠. Sure, you can get that. Sure, you can get tha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일이 며칠 남았는지, 또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당연히 그거 사줄게 라는 말까지 배우셨어요. 입으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